이거 자르는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게. 이거 자르는 것보다 붙이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붙이는 거요? 네. 그럼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강한 접착제를 쓰면 가죽이 뻣뻣해져서 부러지고요. 그 약한 접착제를 쓰면 접착력이 없어서 이제 가죽이 떨어지게 되죠. 가죽 본연의 질감은 해치지 않으면서 접착제의 본분은 훌륭하게 해내야만 하는 무겁고도 막중한 책임.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답니다. 뭐예요? 빌라드예요. 꿀벌들이 만든 집이요. 벌집? 네네. 아. 이 밀랍이 네. 경화도가 가장 낮은 접착제거든요. 오. 그래서 가죽에 붙였을 때 네. 가장 뭐 딱딱하지도 않고 아주 약하지도 않은 아주 그 가죽 재질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접착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착력이 강한 접착제의 경우는 경화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가죽에 바르게 되면 가죽 자체가 뻣뻣해지는 것은 물론이요. 변질되거나 손상의 우려가 높으나 천연 밀랍은 경화되는 정도가 낮아서 가죽의 유연성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답니다.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달인 수선법의 가장 큰 특징이자 또 장점이 되겠죠. 허나 이 밀랍만으로는 접착성에 한계가 있기에 등장한 특단의 조치. 친환경 천연 접착제로 각광받고 있는 마늘입니다. 마늘 구워 드실 때 보면 끈적끈적 철판에 달라붙잖아요. 네네. 그게 천연 접착제거든요. 아. 그걸 이제 이 밀랍하고 섞어서 천연 접착제를 만들 거예요. 마늘의 알싸한 향을 빨아들일 소금을 깔고 덮은 채로 열을 가하는데 이때 마늘 안에 점액질을 완벽하게 뽑아내기 위해 절대 공개할 수 없는 비밀의 비법들이 더해진 채로 진행됩니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척척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매끄럽게 과정을 이어나가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적절한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최적의 타이밍. 그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최고의 순간을 찾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무던히도 노력해야만 했던 지난 시간들. 그러나 과거 실패의 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오늘날의 성공. 이 모든 것들이 달콤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붙이는데도 역시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알맞은 정도로 굳어야만 접착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인고의 작업. 마치 아주 미세한 조각의 퍼즐을 맞춰 나가듯 빈 곳을 차분하게 메꿔 나가는 달인. 애초부터 정해진 도안이나 그에 맞는 퍼즐 조각이 존재했던 것도 아닌 만큼 그가 하는 모든 것이 곧 정답이 됩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 빚어내는 정교하고도 섬세한 손길. 달인의 모든 신경은 손끝에 가 있습니다.